글이 좀 깁니다. 용서해 주시길. 저는 영상이나 음악을 제작하는 작은 스튜디오를 간신히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같은 곳에 공개하게 되면서부터 스튜디오에 처박혀 음원을 제작한다 같은 일의 수요는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자기 테이프에 보존되어 있는 옛 영상이나 음성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쪽 일이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주된 업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전송이 주류가 된 현대에는 음악이나 영상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즐기기 위해 CD나 DVD, 블루레이라는 물리적인 미디어를 구입했던 경험조차 없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아서 저처럼 아재들은 과거로 남겨지게 되는 초조함과 비애감조차 느껴집니다만 그런 DVD나 CD가 생기기 전에는 비디오 테이프나 카세트 테이프에 영상과 음악을 기록하는 것으로 콘텐츠를 즐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본가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는 예전 VHS와 더 오래된 8mm 필름 같은 게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런 자기 테이프는 디지털화된 데이터와는 달리 보존되어 있는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헤드와의 물리적 접촉으로 인해 테이프가 끊어지기도 하며 세월의 영향은 피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 100년 전에는 가족의 단란한 한때나 거리의 혼잡함을 찍은 역사자료로서도 귀중한 8mm 필름을 시작으로 가정용 캠코더가 보급되기 시작할 즈음에는 각 가정의 아빠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자식의 운동회를 촬영했던 VHS라는 미디어는 남모르게 일본 안에 엄청나게 남아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운 영상을 보고 싶어도 테이프가 오래되었거나 재생할 수 있는 비디오 플레이어 자체가 없다는 가정도 많아 노래가 들어오면 그런 테이프를 받아다가 영상의 초점, 음성의 노화를 조정하여 디지털화한 후 언제라도 가볍게 옛일을 회상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립니다. 세상을 떠난 가족과의 추억이 되살아나서 기뻐하는 노래주의 모습을 보면 이 또한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그런 일을 매일 하고 있다 보면 뭔가 이상한 영상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젊었을 때라고 보이는 부부싸움하는 장면을 미닫이문 사이로 아이가 찍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이나 말하긴 좀 그런 이를테면 개인이 촬영한 야동 같은 것까지 그 중에서 하나가 제 인생에서 가장 전율했던 내용이라 영상을 찍었던 인물과 의뢰인의 존엄성을 최대한 배려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단은 70대 정도의 남성이 가져온 한 개의 VH였습니다. 그 남자는 오타쿠 제1세대라고도 할 만큼 컴퓨터가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던 1970년대 여명기에 월급의 대부분을 쏟아부으며 기계를 갖추어 프로그래밍에 몰두했던 경험이 엄청난 의뢰인으로 영상, 음악 기록 매체나 재생기기에 대한 지식이 프로로 일하고 있는 저로서도 두려워할 만한 강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도저히 안 된다 라는 기염을 토하게 만든 것이 그 VHS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이프의 첫머리 몇십 초 정도만 간신히 재생할 수 있는데 오래되어 보기 힘든 영상에는 아무래도 평생을 같이 살아온 부인을 만나기 전에 사귀고 있던 여자, 즉 전 여친이 찍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수십 년이 지나서 아내에게 이런 영상을 보여줄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버리기도 너무 아깝고 한데다 원래 이런 영상을 촬영한 기억이 전혀 없다며 어떻게든 복원해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도 살릴 수 없던 영상의 복원이 정말 가능할까 싶은 불안도 있었습니다만 남자의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흥미가 솟구치는 바람에 복원이 성공했을 경우에만 돈을 받는 조건으로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당장 그날 밤에 비디오 테이프를 전용 단말기에 세팅하고 재생을 시작했는데 나오는 것은 20대 정도의 청바지에다 꽃무늬 셔츠를 입은 예쁜 여성이 비즈니스 호텔 같은 살풍경한 공간에 놓인 침대에 걸터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등을 곧게 편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살짝 벌어진다고 보였을 때 영상이 멈춘 것처럼 그러다 다시 슬로우 모션으로 흐트러지기 시작하더니 하는 노이즈와 함께 영상 아랫부분이 지직되다가 이번에는 윗부분이 흐트러졌다가 하는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VHS는 자기 테이프로 신호가 기록됩니다만 기록된 상태를 트랙이라고 합니다. 도로나 철도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데이터와는 달리 재생하는 비디오 플레이어의 헤드라고 불리는 부분과 테이프의 트랙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영상이 흐트러지며 위아래의 영상이 따로 놀거나 그런 영상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맙니다. 각 비디오 플레이어 제조사들은 유저가 스스로 트랙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트래킹이라는 노비나 스위치를 설치해 영상이 깨끗이 재생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만 시대가 바뀌고 비디오 플레이어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것과 동시에 집에 남겨진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는 품질이 떨어지면서 자기장을 뛰게 되어 겨우 비디오 플레이어를 구해서 아무리 트래킹을 조정해도 제대로 재생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왔습니다. 프로로서 영상 복원을 생업으로 하고 있어 트래킹에 관한 이상에 대해서는 업무용 전용기기로 광학적인 접근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디지털로의 접근으로 거의 완전히 복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 서둘러 시도해보았습니다. 여자가 나오는 영상은 서서히 흐트러짐이 잡히고 그것과 동시에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여자는 카메라를 바라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만 이윽고 입을 열고 자신의 이름과 그날의 날씨, 당시 유행했던 것 같은 밴드의 콘서트에 관해 막힘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이라면 특별히 이상한 영상은 아니지만 기분 나쁘게 생각되었던 것은 영상이 시작된 지 3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여자는 갑자기 다리는 그대로 두고 양손을 만세하듯 올리더니 상반신만으로 복근 운동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침대에 누웠다가 상반신만을 다시 일으키는 기묘한 움직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움직임을 실제로 한다면 잘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다리를 뭔가로 지탱해주지 않으면 상체를 일으킬 때 아무래도 양다리가 벌어지게 되고 그 반동을 이용해 복근 운동을 하는 모습이 되게 되죠. 그런데 영상의 여자는 바닥에 발을 딱 붙인 자세로 상반신만이 튕겨지듯 강렬하게 일어났다 누웠다 다시 일어났다 합니다. 게다가 그동안에도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음색은 몸의 움직임과는 전혀 관계없이 조용하고 담담하게 숨이 차 보이지도 않았으며 마치 영상과는 별개로 나중에 더빙한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편집 소프트웨어 음성 파형 데이터에 놓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스테레오로 녹음된 줄 알았던 음성이 실은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이 다른 파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상의 흐트러짐이 회복된 것과 동시에 들려오게 된 것은 왼쪽 채널이었고 오른쪽 채널은 무음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거기서 신호 출력을 오른쪽 채널로 바꾼 순간 모니터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울리며 심장이 멈추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목소리라고도 그냥 소리라고도 형용하기 어려운 소리는 사람이
하며 절규하는 소리를 여러 겹으로 다중 녹음하여 심하게 왜곡시킨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노래하는 밴드의 녹음에도 종사해서 폭발적인 소리에는 익숙했던 저에게도 토악질이 날 만큼 불쾌한 소리가 스튜디오에 가득 찼고 경기증을 느끼면서 모니터 스피커로의 신호 출력을 끊었습니다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오한을 느끼면서 스피커의 케이블을 잡아뜨는 것처럼 뽑아도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직후 기절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의식을 잃기 직전에 제가 본 영상은 양손을 위로 올린 여자가 머리털이 곤두선 채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며 소리 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흐트러진 트래킹 탓인지 여자의 모습은 두 장 정도로 만들어진 GIF 움짤처럼 일어나 앉은 모습과 누워있는 모습이 고속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얼굴만은 정확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끄럽게 나잇값도 못하고 얼마나 기절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튜디오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어깨를 두드려 눈이 떠졌을 때 동료의 그 황당한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뭘 보고 있던 거야? 그는 의아한 얼굴로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 보인 것은 아까까지 편집하던 호텔방 같은 공간과 침대였습니다만 젊은 여자가 앉아 있어야 할 새하얀 시트 위에는 만세 형상으로 손을 뻗은 사람 모양으로 보이는 검붉은 얼룩 같은 게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얼룩은 침대의 가장자리를 지나 여자의 발이 있던 카펫 위에까지 달라붙어 펼쳐져 분명히 발 모양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그녀는 맨발이었나? 제가 그 기묘한 영상을 보고 멍하니 생각했던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일의 경위를 동료에게 설명하고 영상을 되돌려봐도 이미 VHS에는 기분 나쁜 얼룩이 들러붙은 침대가 계속해서 나오기만 했고 녹화는 중간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비교적 달관한 동료의 말도 있고 나는 그 이상은 그 VHS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영상 복구가 불가했다고 전하고 테이프를 돌려주었습니다. 남자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뭔가 터무니없는 과거를 들춰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처분할 것을 은근히 권했습니다. 두서없는 글이 되었네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본가 등에서 잠자고 있는 홈비디오가 있다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기 전에 디지털화하도록 권장합니다.